2015년 겨울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뭐에 홀린 듯 펫샵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지만 하얗고 작고 마른 아이한테 눈이 갔습니다. 저는 바로 그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. 이 고양이는 오래 못 살 거예요. 고양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동물병원 선생님은 고양이가 오래 못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피부병에 눈병, 각종 다른 병까지 있어서 분양을 하면 안 되는 아이예요. 아픈 고양이를 분양하면 어떻게 합니까? 바로 분양받은 곳에 전화를 했고 전화 후 더 분노하였습니다. 아 그래요? 걔는 전에도 파양당했는데 또 그러네. 데려오세요. 다른 애로 교환해드릴게요. 이 조그만 애도 생명인데 이 사람에게는 한낱 돈벌이용이구나. 결국 저는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고 달리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. 달리는 그 뒤로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습니다.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들었고 달리가 제 곁을 떠나갈까 하는 생각에 내일이 두려웠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달리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. 이제 달리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저는 펫샵에서 잘못된 입양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. 달리도 언젠가 제 곁을 떠나겠지만 그때까지 많이 사랑받다가 고양이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달리를 만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공부방 고양이를 검색하세요.